이거. 재밌게 놀아요? 근데 이게 진짜 가늠이 안 가네요. 저 잘할 수 있을까요? 네. 이제 가면 돼요? 네네네. 아, 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대표님 잠시만 가지 마세요. 네. 어,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차가 크고 높고. 와, 진짜 어떡해. 처음부터 차 진짜 조심히 운전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 지금 좀 잘하지 않나요? 근데 좀 이러면 안 돼. 근데 진짜 캠핑카가 좋네요. 뭐 준비할 게 하나도 없이. 됐어, 됐어. 그만 가! 파킹. 아! 어떡해요! 진짜. 내비 틀고. 아, 제 에어컨도 좀 틀어야 돼요. 너무 더워. 가다가 주유도 해야 돼요. 지금 할 게 너무 많아. 일단 집을 들려서 여기에 웬만한 거 진짜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꾸밀 수 있는 거랑 옷 같은 거 가지러 지금 가려고 해요. 전기장판도 안 챙겨도 될 것 같고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장소로는 춘천으로 갑니다. 진짜 여기 엄청 꼬불꼬불 하루 종일 들어왔어요. 안 좋으면 실망할 것 같은데. 오! 이쁘다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아, 전체적으로 여기 있으신가요? 네. 원하는데 오늘 피칭하셔도 될 거예요. 아, 수상레전은 몇 시부터예요? 9시부터요. 조금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어, 저 내일 아침에 이용할게요. 아, 네네네, 알겠어요. 너무 좋다. 너무 예쁘다. 도착했어요. 여기는 제 자리. 여기 세우면 될까요? 네. 이게 전기죠. 편한데 쓰셔도 되는데, 네. 네. 저는 지금 어바 슬로우시티 도착했습니다.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 주변에 닭갈비집 있을 줄 알고 따로 장을 안 봐왔거든요? 근데 없어서 일단 매장을 한번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과자랑 음료수랑 아이스크림 있어요. 지금 너무 어려워요.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. 이렇게 켜지. 이거를 일단 꽂는 건가? 뭘까요? 일단 이거를 쳤다 꽂아볼게요. 어?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? Nope. 그냥 포기했어요. 그냥 오늘은 일단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이 안에서 라면이나 끓이고 안에서 먹으려고요. 일단 손을 닦아내는데 물을 물 여기서 틀고 이거를 아까 천천히 올리라 하셨거든요. 오, 불 켰어요.
감사합니다. 혹시요, 죄송한데 이거 하는 법 아세요?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주유기인 줄 알았어요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이제 라면만 끓이면 될 것 같아요. 전기를 연결하면 이거를 쓸 수 있어요. 됐다. 면보다 소스 먼저 넣는 편이거든요. 어떠신가요, 꿀벌님들은? 저는 소스를 먼저 넣습니다. 물이 끓일 동안 제가 아내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전자레인지가 있고요, 냉장고도 있습니다. 화장실이고 여기 모기향도 있어요. 수납함도 엄청 많아요. 100여 개의 채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정도 소개해드렸고 제가 내일 아침에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. 라면이 진짜 안 끓는다. 이 불이 언제 익나 했는데 이거를 조절하니까 세지더라고요. 한 10분 만에 드디어 조금씩 끓기 시작하고 있어요. 이제 끓고 있어. 와서 첫끼입니다. 아, 뭔가 만들어 먹고 싶었는데 장을 못 봤어요. 여기 소고기볶음밥 되게 잘 나와요. 직접 이렇게 볶아주시더라고요. 소시지랑 떡이랑 먹어야 되는 거 국물인 거 아시죠? 씻으러 가기 전 1일차 후기입니다. 이렇게 제가 중장기적으로 여행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캠핑카를 빌리러 갔는데 사실 약간 너무 무서웠어요.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되게 무서웠는데 이게 사람은 적응이 동물이라고 적응이 점점 되면서 주차 정도만 제일 이제 고민인 씻는 게 약간 불편한 거라 음식 해먹는데도 여기가 좁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캠핑장 도착해서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았다는 거.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레저 할 거라서 이 정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내일 좀 부지런하게 많은 걸 해볼게요. 일단 1일차 후기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진이 빠졌다. 힘들다. 샤워실인데 엄청 깔끔하죠? 저 이제 씻으러 왔습니다. 와, 진짜 샤워장 엄청 깔끔하다. 너무 좋네요.